컴퓨터를 했으니까 누구보다 당내 경선 문제쯤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여당을 찾아오는 국힘당의 당대표를 뽑는 당내 경선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지 당 여러분들에서 뽑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얼마나 의욕투성인지는 안철수가 잘알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직하지도 않고, 청렴하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안철수, 전당대100% 당원 투표하라고요.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해 룰을 바꾸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해 룰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역선택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반대편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 제끼는 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반 여론조사를 현저하게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하는지 기가 찬 거죠. 예. 거짓말을 잘해야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를 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역선택 방지를 명분으로 자기 전당대역 경선률을 100% 당원 투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리라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될 일이다. 논리적 비약이지 않습니까? 역선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당대표를 뽑는 일이 성행하니까 공정성을 꾀하는 차원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없애거나 일반 여론조사를 현저하게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역선택이 성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짓을 하는지 알거 아니에요 정치판에 10년 이상 굴렀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거짓말에 능하고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나이야 안철수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하고 당내 경선 문제를. 국민과 당원 앞에 당당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선택을 없애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름들 선거를 맡기지 않아야 되는 거지.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직전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해 여론조사를 했으니 이번에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현행 7 0 3 0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우회적으로는 이야기를 했네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1639만 4815표 48.56%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비당원 우호층이 연합해서 만들게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3구 대통령 선거 이게 뭐 안철수가 여러분들 인용한 48.56%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 선관위들이 다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은 100% 당원 투표 주장도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위원만 투표해도 되고 더 줄인다면 국회의원들만 투표해도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될일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는 것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해서 룰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여당의 당내 경선 문제가 이준석이 지힘으로 된 겁니까? 안 됐잖아요. 그뭐다 아는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증거도 있고. 그런 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딴게 아니고. 그걸 뭐죠. 안철수 씨가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았어. 뭘 하겠노, 약이지. 남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 공직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으면 뭐 하겠냐. 야. 돈도 있고 제되국회는한번더 하면 뭐 하냐, 야이죠좀 당당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고 표를 줄거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간을 보냐 이야기. 나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동년배잖습니까? 저보다 한두살 아래니까. 그래서 이런들그이 기사 밑에 보면 국민들이 욕을 때리 박해 난 겁니다. 토토님이 100% 당원 투표 원합니다. 당 대표는 당원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미팅님은 어이 안철수 그럼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지 왜 일반 국민이 뛰어들어야 되는가. 제2의 이준석이를 뽑으려고 하나 222명이 찬성 13명이 반대입니다. 이게 여론이잖아요. 바담님은 이준석이 유승민이 하태경이 데리고 달당해라. 그 방면에 다들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잖아. 얼마나 미워했으면 60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입니다. 파원님은 무슨 공자 같은 소리 말 말기 말라고. 역선택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럼 국민의힘은 정체성이 뭐고 다 내뿌려야 된단 말인가 역선택이란 것이 얼마나 더럽고 무과치한 짓거리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저 좌파들한테 맡기자고 택도 아닌 소리 말라오 50명이 반대고 1명이 찬성이지 않습니까 에? 이준석이 지 힘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이준석이 이름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됐냐고요 일반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모바일 투표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거 이러면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가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게 만드니, 어휴, 나는 참, 예. 남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고, 에? 감투가 뭔데 그렇게 뭡니까? 특히 안철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이란 게큰 거지 않습니까? 돈이란 것은 힘이지 않습니까? 좀 소신껏 못하냐 이 이야기죠. 그냥 어떻게 자첩우첩 이렇게 보고 뭡니까? 간만 찍어 담그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